일상에서 이런 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말로만 전달되는 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자외선을 투자시켰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형광 컬러가 반응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내재성에 대해서 그 깊이를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였는데, 다큐TV 김혜성 기자입니다. 오늘은 순지 작가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 그냥 네. 작업하고 겨울이어서 좀 추워서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뭐 전시 준비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. 이제 순지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제가 파인아트 순수 미술 전공을 했고 졸업한 후에 인물 페인팅을 주로 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수트리지만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회화랑 설치가 결합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시도해보고 있어요. 많이 독특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런 작품 활동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얻으시는지가 궁금해요. 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주변 인물들하고 대화하고 인터뷰를 나누면서도 영감을 얻고, 또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제가 좀 휴식하는 장면들을 많이 그려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행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. 그동안 작품 활동, 전시 활동 어떤 식으로 진행해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저는 주로 뭐 공모라든가 전국에서 올라온 작가들이 많이 보는 그런 공모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공모들을 좀 준비를 계속 해왔고, 또 지역에서 있는 뭐 지원 공모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준비해왔고, 또 그런 공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작업해오면서 또 다음 전시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. 전시관 이외에 기업의 로비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딱 전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의 조명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. 제가 매입이 됐던 작품 중에서는 프레임을 그 작품 이렇게 액자형으로 매립형으로 그 설치를 해드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낮에랑 밤이랑 이게 그 원하는 그 조명을 투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프레임 안에 자외선을 매립을 시키고, 그런 다음에 그 액자를 걸었을 때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면 자외선에 투사되던가 아니면 낮에는 그냥 일반 조명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드렸었어요.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장소가 필리핀의 보라카이예요. 제가 주로 휴식하고 릴렉스된 장면들을 많이 그려왔는데, 자기 지인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차를 마시던가 아니면 맥주 한잔을 한다던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켰고, 그리고 이 바닥에 보면 이게 모래예요. 거기가 또 백사장 이렇게 모래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바 온 더 비치라고 바다 모래 위에 바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작품인데, 지금 그냥 일반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나누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좀 소소한 것에서에 대한 찾는 그 특별함 같은 건데,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또 그런 조명들을 자외선을 투사시켰을 때 또 뭐 일상에서 이런 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말로만 전달되는 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자외선을 투자시켰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형광 컬러가 반응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내재되어 있는 내재성에 대해서 그 깊이를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였는데, 저는 이런 평범한 휴식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여행하고 즐기고 좀 릴렉스된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, 또 숲이나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테라피적인 휴식, 그냥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
진짜 휴식이 되고 좀 치유가 되는 것들은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그 숲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릴렉스된 이런 포즈들을 많이 화면에 담아서 그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순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